시리예요. 제가 오늘 준비한 음식은요, 명란 핫도그 총 10종류. 이게 여기서 한두 개는 똑같은 거거든요. 그냥 일반 모짜렐라 치즈였나? 모짜렐라 치즈 핫도그 두개 빼고는 다 각기 다른 핫도그들이에요. 명란 핫도그에서 제가 이렇게 여러 종류별로 이렇게 많이 먹는 거는 오늘이 처음이어가지고 지금 빨리 먹고 싶어요. 일단 잘 먹겠습니다. 이게 예전에는 나무젓가락에 이름이 따로 안 써져 있어가지고 헷갈렸었는데, 요즘은 나무젓가락에다가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잘, 여기 보이지가 않는데 여기 보시면 써져 있어요. 종류별로 이름 써져 있어. 뭐 먹지? 일단 나 이거 감자. 이게 감자 두 개랑 고구마가 하나 있어요. Sorry. 이거 노란색. 얘가 고구마예요. 이게 뭐라고 하지? 만드기 핫도그? 만드기 핫도그인가? 얘? 이 노란색 감자가, 아유, 노란색이 고구마. 그리고 이건 좀 하얀 거는 감자라고 하더라고. 일단, 먹어볼게요. 얘가, 이름이 뭐고? 통 모짜 핫도그. 통 모짜 핫도그인데 겉에가 고구마예요. 아, 뜨거워. 30초 돌렸거든요? 아, 그리고 여러분, 일단 두 번째는요, 얘는요, 전부 핫도그예요. 에스지 카푸스티님 추천 계주아. 와. 체다 치즈 핫도그. 근데 모짜렐라가 더 맛있는 것 같아. 잘 어울려. 이건 되게 맛보다는 꾸적꾸적한 맥앤치즈 같이 그런 식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맛보다는 식감을 선호하면 이게 더 낫겠다. 모짜렐라 핫도그. 이번엔 이거 먹어볼게요. 와, 연기가
스틱, 두꺼운 치즈 스틱 맛이야. 그러니까 마지막에 햄이 없냐고요? 얘는 모르겠어요. 다른 거는 있을 것 같기도 한데. 어, 있다! 아, 이거 숯불 갈비 되게 맛있네. 아, 빵 너무 맛있어. 튀긴 지 얼마 안 돼서. 맛있다. 얘를 먹어볼까요? 아까 똑같이 깨있는 거. 체단가? 아닌데 얘는 모짜네? 얘는 모짜렐라. 얘는 햄이 둘 중에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모짜렐랑 체다랑 있어. 아니거든요?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겼다.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어. 똥 모짜 똥입니다. 역시.